먹을 것을 구하려고 도둑질까지 생겨온 범죄자들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대신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손수레를 끌고 영업이 끝난 식당에 도착한 남성. 출입문을 붙잡고 씨름하다 침입에 성공해 쌀 두 포대와 양파를 챙겨 나옵니다. 55살 정모 씨가 석 달 동안 10여 곳의 식당과 마트에서 훔친 건 다름 아닌 쌀과 휴지 등 생필품.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일자리 구하긴 구했는데 이달 말일 돼야지 봉급을 타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70대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비까지 맞으며 동파이프를 잘라 훔쳐가기도 하고 심지어 하수구 철판 덮개를 뜯어가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 범죄에 뛰어든 생기형 범죄자들인데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범죄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만 원 이하 절도가 64%나 늘었고 10만 원 이하 절도도 1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기형 범죄자들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기술훈련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줍니다. 일정한 직업훈련을 받고 또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초범이나 경범죄자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중범죄자의 경우도 자활의지가 강하면 검찰청과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